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4 한방롬이 있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올려볼게요. 이전에 한 거는 라즈베리 파이 3였고요. 이번에 라즈베리 파이 4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던 사이트인데요. 거기에 라즈베리 파이 4도 있네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운을 받아봤고요. 우선 최신 파일로 정렬을 한 다음 128기가짜리 토렌트 파일 하나 받고, 그리고 128기가는 자주 안 쓰니까 32기가바이트짜리 토렌트 파일을 하나 또 추가로 받아줍니다. 다른 토렌트 파일들은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용량이 큰 만큼 다운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전에 영상 올렸던 라즈베리 파이 나스 서버를 이용해서 받아주고요. One eternity later.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를 켜서 커스텀으로 간 다음 32기가와 128기가 중 전 128기가를 설치를 해볼게요. 선택하고 Right. Two hours later. SD 카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끼고 전원을 연결해주면 부팅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 인트로로 봤던 부분이 진행이 되고요. 한번 봤으니까 빨리 진행을 할게요. 인트로가 끝나면 조이스틱이나 패드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아무 키나 패드를 누른 다음 하나씩 설정을 해줍니다. 중요한 게 스타트 키와 맨 마지막 핫키는 반드시 설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게임을 빠져나오거나 재부팅 또는 다른 패드 설정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핫키 설정까지 마친 다음에 빠져나오면 128기가에 맞게 정말 다양하게 게임들이 있네요. 코나미, 캡콤, 유명한 것들도 있죠. 네오지오, 뭐 아케이드 클래식. 하나 들어가 보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간단히 게임 플레이 영상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BGM이 그 라즈베리 파이 4에서 나오는 BG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GM도 같이 깔려 있고 게임 플레이 영상도 보고 소리도 나네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갔다 오고, 아케이드 클래식도 있네요. 굉장히 옛날 게임들도 많이 있는데 다양하게 선택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옵션이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 4에 맞춰진 한방롬이라 옵션을 따로 건드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보안상 혹시 모르니까 가능하면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게임들이 있으니 취향에 맞게 고르시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마지막으로 조이스틱이나 패드 설정을 다시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설정했던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컨피그 인풋이 있고요. 이걸 누르면 처음 부팅 때 봤던 패드 설정이 연결이 되죠. 하나씩 해주는데 스타트 키 반드시 설정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핫키가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스타트 키는 뭐 라즈베리 파이를 종료하거나 할 때 쓸 수 있고, 핫키랑 조합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게임 빠져나올 때는 스타트 키랑 핫키를 같이 누르면은 게임을 빠져나올 수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스크린 세이버도 있네요. 추억의 즐겜 하시고요.